한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니까 천천히 한 글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예요, 진짜. 뭐라고요? 진짜. 진짜. 진로 알아요, 진로? 네, 알죠. 오, 아버님이 드시는 진로. 술 드시나 모르겠지만 이게 참 진짜예요. 참된 뼈예요, 뼈를. 참된 뼈. 진골은 뭐라고요? 귀족의 뼈를 진골이라고 해요. 귀족의 뼈. 그래서 왕족의 뼈는 성스러운 뼈. 그래서 성골이라고 해요, 성골. 왕족. 이건 골, 골자 들어가자, 이렇게 골자. 뼈에도 품질이 있다. 골품제라고 그래, 신라시대. 그래서 신분을 뼈로. 신분제도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골품제. 뼈에도 품질이 있는 제도, 골품제. 만파식전은, 오, 만 가지 파도가. 뭐라고요? 파? 만가지 파도가 파도. 알려줘, 뭐, 잔잔하게 해줘요. 그렇게 해주는 적은 피리예요, 피리. 네. 적군이 쳐들어오면 파도 들게하고 파도도 잔잔하게 만들어주고. 비리 만파식전. 예, 피리. 문무대왕릉. 어디 갔더니 이렇게 낮에는 대나무가 두 개고 밤에는 하나고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쫙 잘라다가 딱 만드니까 만파식적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화엄정은 화기 자 서로 화합해라. 뭐라고요? 서로 화합해. 화합해라는 불교예요. 화합 이렇게 쓰고 안 써요 같이? 집에서 또 쓰려고? 아니, 다만 쓰려고 하는 거. 화합 화합. 화합 불교 종파. 불교 종파. 불교 종파. 불교의 종파예요. 계율은 뭐겠어요? 율자는 두 글자로? 법률입니다. 그럼 계율은 뭐예요? 법률 중에서 1계, 2계, 3계에서 하나, 둘, 셋. 계율. 세속 5계, 그럼 다섯 가지 계율. 계율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켜야 되는 법률. 지켜야 된다. 교역을 역자는 두 글자로 뭘까요? 미음으로 시작한대. 무 뭘까요? 무역. 무역 맞습니다. 오 이제 할줄 알아요. 조금씩이네. 교는 교 리을로 하는데 교류 아니면 외교. 외국과 교역하면서 교류하면서 무역하는 거 교역. 다 정치에 관련된, 정치에 무역 관련된 거. 무역은 장사 물건 사고파는 거. 쓸때 같이 써야 되는데. 왜? 류, 무, 장사. 안 썼어요? 한 글자씩 같이 쓰면 다시 안 써도 되는데. 아니, 답만 쓰려고 하니까. 뭐, 단반 쓰세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네. 아, 부양은 뭐예요? 두 글자라면? 양육비. 기르는 거. 양육. 양육. 양육은 뭐예요? 기르는 거. 길러. 기르는 걸 뭐예요? 부담해야 돼요. 뭐 한다고? 부담. 그러면 부양을 한다. 그러면 가족을 부양한다. 노인을 부양한다. 부담하는 거, 양육하는 거. 중엽은 뭐예요? 중기. 전기, 중기, 후기. 기간. 엽은 뭐예요? 뭐뭐할 무렵. 중기 무렵. 밥 먹을 무렵, 공부할 무렵. 무력 정은 뭐예요? 정? 폭정 정, 치읓으로 가는데. 정치. 폭은 뭐예요? 폭? 리을로 하는데. 폭력 정치 맞았습니다. 오, 이거 두 개째 맞았습니다. 찰수 자꾸 생각해야죠. 측천 무후입니다, 무후. 여잔데 황제가 됐어요. 여성대 예, 황제가 됐다. 측장무후. 여잔데 중국의 황제가 된 사람, 측장무후. 이름입니다. 부르는 이름. 여황제. 됐어요? 걸사비우. 걸걸중상. 걸걸중상은 대조영 아빠 이름입니다. 누구 아빠? 대조영. 그럼 대조영은 뭐한 사람이야? 대조영 뭐한 사람이야? 발해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 대조영의 친구, 부하, 말갈족의 추장, 걸사비우입니다. 우정이 있었던 친구. 뭐라고요? 우정이 무슨 족? 있었던 친구. 말갈족의 뭐라고요? 추장. 말갈족 대파. 회유는 뭐예요? 책은 뭐라고요? 글자 디귿. 대책입니다, 대책. 회유는 뭐예요? 유인하고 꼬시는 정책. 뭐라고요? 회유인 꼬시는 정책. 꼬시는 정치 아, 꼬시는 회유 정책. 이건 대책입니다, 대책. 유인하고 꼬시는 정책. 자, 성품은 품질. 이것도 성질. 성격. 어떤 성격이 어떤 품질인지, 좋은지 나쁜지. 그게 성품입니다. 첫 문장, 하루에 다하는 영, 고개예요, 고개. 첫 문장 전투, 고개. 고개에서 전투한 거예요. 하늘의 문이다. 아주 높이 있는 고개, 고개. 됐어요? 네.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읽어봐, 네가. 관림성. 길림성입니다, 길림성. 중국의 성이라면, 이렇게 중국이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요만해. 우리나라가 요만해. 크죠? 우리나라 크기의 행정구역이에요. 무슨 성 이렇게 나눠졌어요. 요것도 읽어봐요. 함달령. 함달령이라는 고개에서 전투를 한 거예요. 그 지명이야. 령자가 들어간 뭐라고요? 고개. 산의 높은 고개. 산을 넘어가는 것. 대관령처럼. 산세. 산의 뭐냐고요? 세. 세력. 기세. 산의 모양새. 뭐라고요? 모양새. 모양새가 산세야. 괴멸을 먼저. 멸. 오! 파괴. 오, 똑똑하다. 여기 자는, 괴짜는 오케이. 굿자. 파괴. 멸은? 멸망. 오! 파괴 멸망시키는 거. 불악은? 부족, 음락, 도시, 촌락, 불악, 마을, 고을. 마을 고을이 누구? 부족 중심으로 있는 불악. 부족의 마을. 망명은 어떤 나라로 피하는 거. 정치적인 이유로. A 나라에서 B 나라로 옮겨요. 정치적으로 뭐라고요? 정치적. 요쪽은 이유는 나를 싫어해. 저 정치가들이 그래서 나 이쪽으로 도망갔어. 이게 망명이에요. 이건 뭐라고 썼죠? 뭐 어떤 거요? 석갱? 네. 한번 봐보세요. 석계 맞네요. 45초. 여기에. 석갱이란 거를 나도 한번 찾아볼까? 석갱 있나 진짜? 사전. 잘안 들어도 된다 노라. 석갱. 아, 안 석정이에요, 나오는데? 석정. 안 나와요, 석갱이. 아니, 석정이라고 써요. 그래서 열심히 잘 써야 돼요. 섭정은 뭐예요? 정치를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역서. 뭘 거예요? 간섭하는 간섭. 정치할 때 간섭하는 거.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기강은 기율. 기율. 기율이 강력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기율이? 그게 지켜야 되는 법률. 법률을 강력하게 잡는 거. 됐어요? 그 지는 뭐예요? 뭐지? 지. 45쪽 봐봐요. 지가 뭐예요? 지가 뭐 이렇게 되는 영역이 없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천재와 지가 여러 차례 나타났다. 지야. 땅에 이상한 일. 땅에 이상한 이상한 일, 이상한 일. 땅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 천재는 뭐예요? 하늘의 재앙. 땅에서 이상한 일. 하늘의 재앙과
하늘의 재앙과 날씨가 나쁜 거, 땅에 이상한 일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 이렇게. 여기는 뇌무랑, 신날, 옛날부터 내려오는 왕족. 여기는 무열왕, 태종 무열왕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구 왕 계열. 이렇게 하다가 또 자손으로 되면 누구 왕 계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어, 그 왕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열왕이나, 뇌무랑이나, 무열왕. 이렇게. 기병은 뭐예요? 이건 병? 사. 병사 맞아요. 이건 기는? 기체. 기마? 기마병. 기마병. 기마병은 뭘 타고, 뭐 타고 다녀요? 말. 어, 말 타고 다녀요. 맞아요. 기병. 그래서 말 타는 병사가 기병이에요. 지방. 지방 반대는 중앙. 중앙은 왕이 있는 곳. 지방은 뭐라고요? 왕이. 왕이 없는 저쪽에 있는 관리들이 나가는 곳, 지방. 우리나라의 중앙은 서울, 지방은 대전, 부산 이런데. 됐어요? 네. 분석은 나누어 뭐라고요? 해석. 나누어 해석. 나누어, 이거 나눌 분자는 분수. 나누어 잘 해석하는 틀. 분석적. 분석하면 자세히 알겠죠, 그러면? 네. 하나하나 나누어서 해석했으니까? 네. 조공. 응? 공물을. 공물을 바치는 거야. 자,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바치는 걸 조공이라고 해요. 조공. 뭐라고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바치는 거 조공. 성행은 융성. 발달해서 성대하게 유행하는 거. 성행. 유행. 알죠? 유행가? 기근은 뭐라고요? 기아. 기아. 배고픈 거. 가난.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어요. 해상권은 뭐야? 바다 위에 권력. 그러면 무슨 군대가 쓰셔야 돼? 바다 위에서 권력이 있으려면. 육군, 해군. 공군. 공군? 해군, 어, 해군, 공군. 해상권은 해군. 됐어요? 무슨 무슨 사 하는 것처럼. 사찰은 절. 절 알아요? 스님들이 있는데? 네. 사찰이 절이에요. 명성은 뭐라고요? 유명한 뭐라고요? 소리. 유명하다는 소리. 명성. 유명 알죠? 유명한 거? 국, 이거는 국가. 국가. 국제가 국가가 아니야. 국가가. 이거는 뭐라고요? 정치. 새는 뭐라고요? 모양새. 국가 간의 정치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고. 횡포는 뭐예요? 포악하게. 포악한 거 뭐예요? 악하게. 전횡. 맘대로 하는 거. 전횡이 뭐라고요? 전횡이 뭐라고요? 마음대로 한다고. 횡포, 포악. 횡포, 포악. 됐어요? 수탈은 뭐라고요? 탈취해. 탈취해서 수는 뭐라고요? 수입으로 받아. 그러니까 빼앗는 거야, 백성 거를. 백성 거를 마음대로 탈취하는 게 수탈. 빼앗는 거. 장안, 중국의 수도. 서울처럼. 도시 이름이에요. 중국의 도시, 수도. 개원필경, 이게 신라를 개원이라고 했어요. 신라. 계림, 개원. 계림, 개원. 국고, 나라의 기업고, 금고. 나라의 돈, 금고에 돈이 얼마 있냐고. 봉기, 일어나는 거야. 기, 일어날 기, 일어나. 대모. 민중봉기, 일어나서 데모하는 거야. 이 기자가 일어나기, 기상하는 것처럼. 이거 뭐라고 썼어요? 중피인. 어디 나와요, 60? 찾아봐. 어, 초발. 어디?
종파인가? 종파. 아, 종파. 무슨 무슨 종. 자, 이렇게 화엄종, 조계종, 진각종 이렇게 종파. 파벌이 다르다고. 기독교는 뭐라고? 장로교, 장로파, 그렇지? 감리교회 이런 것도 있지. 파벌이 다른 것처럼. 그럼 종파, 종의 파벌이 다른 사람들, 종교인들. 됐어요? 목탁은 뭐라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잡고 있어서 딱딱딱 때리는 거 있죠? 그게 목탁, 나무로 된 거. 스님들이 때리는 거 딱딱딱딱. 됐어요? 봉기는 일어나는 거, 민중들이 데모하는 거. 귀화는 변화해서 돌아갈 기회. 그래서 자,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할 수 있죠? 외국인이 한국으로 오는 거, 돌아오는 거. 그래서 귀화라고 그래. 그걸 반대하는 감, 뭐겠어? 감, 즉. 감, 감정, 반감. 반대하는 감정, 반감. 관심법,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 뭐라고요?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하는 방법, 관심법. 강성, 강하고 융성. 발전하고 융성한 거. 성대한 거. 볼모, 인질. 사람을 인질로 데리고 있는 거, 알죠? 그걸 볼모로 갖다 그래, 볼모. 볼모가 뭐라고요? 인질. 이건 뭐라고 썼을까? 이렇게 쓴것 같은데. 71쪽 봐봐요. 아니, 이거 내가 모르겠다 하면 네가 잘못 쓴 거죠? 헐? 뭐라고 써 있어요? 볼모는 인질. 군욱이 뭐예요? 계속 이거 찾고 있는데. 군욱이란 걸 모르거든 내가. 쳐봐요 군욱. 진짜 있나? 군욱. 군위. 이거는 고장 군인은 더 동네 이름인데 군욱이란 말은 없는데. 그럼 군육이 있나? 근육, 근육은 있는데 근육은 또 없는데. 그게 뭘까? 번영은 번창. 뭐라고요? 번창. 번창한다, 발전한다. 번창 영광. 영화. 번창한다는 번창한다, 발전한다. 뭐? 여기는 국으로 써야 되는데. 아, 국으로 써야 되는데 군은 국으로 써. 국운? 네, 국가의 기운. 국가에게. 그러니까 군욱은 없어. 국운은 있어도. 국운이 발전한다. 국가의 운명이 발전한다. 운명 기운이 발전한다. 그게 국운이요. 운명 기운. 됐어요? 번창 영광도 됐어요? 포석정은 이렇게 돌로 쌓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포위에서 쌓아서 여기다가 술잔을 띄우고 물 흐리게 하는데 그 옆에 정자가 있어. 포석정. 신라시대. 물 띄우고 노는 거. 잔 띄우고 노는 거. 유패는 유배 보내. 멀리. 유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이쪽으로 멀리 보내갖고 여기서 도망가지 마.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유배 보내서 폐쇄하는 거. 유패. 국운은 뭐라고요? 국가의 뭐라고요? 기운, 운세, 운명. 운세, 운명. 포섭은 뭐예요? 포는 이렇게 싸는 거 이렇게 싸. 그래서 교섭. 뭐라고요? 교섭. 교섭은 뭐예요? 서로 협상. 협상해가지고 꼬시는 게 포섭이에요. 됐어요? 국은 국가, 교는 뭐에서 교리을 뭐겠어요?
교류, 외교. 그게 국교예요. 국가끼리 외교하면서 교류하고 사귀는 거. 국교. 됐어요? 응. 외척. 외가 친척. 됐어요? 외가 친척? 네. 시상은 뭐예요, 시상? 시상식 할 때 시상 아닐까요? 그런 거 없는데. 요건 뭐라고 썼어요? 80페이지 봐봐요, 80. 84페이지. 추대. 아니, 시상도 모르겠는데. 아, 이게 추대요, 추대. 추라는 밀을 추. 밀어서 올리는 거예요, 무대에. 아,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장군으로 추대합니다. 회장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추는 뭐라고요? 밀추. 그럼 무대 위에 올려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밀어서 대우해주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추대라고. 근데 시상은 뭐예요, 시상? 사실. 찾고 있어요. 그럼 찾는데 더 시간이 걸려? 똑바로 딱 쓰는 게 나아, 나중에. 그지? 네.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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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사, 생각상. 사상. 생각. 이론. 사상이 뭐예요? 생각. 이론. 이론. 둘 다 생각사, 생각상이에요. 상상할 때, 사상. 됐어요? 양언? 양언은 85쪽 봐고요. 양인. 아, 양언이 아니라 양인. 평민이 양인이에요. 선량한 사람 평인. 양천제에서 천인이에요, 반대는. 천한 사람, 천인. 양인, 천인. 그 두 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양천제. 관료. 관리. 똑같은 거예요, 관리지. 관료제, 관리제. 네. 관직에 있는 사람, 관료. 관직에 있는 사람. 됐어요? 네. 전식과는, 이건 밭. 뭐라고요? 밭. 한자로 이렇게 써야죠, 밭. 요거는 뗄감을 사는 거, 뗄감. 뗄감. 산 같은 데서 나무 해와야 되잖아. 그 석탄이 없으니까, 이 시대는. 뗄감 하는 산. 밭과 산에 뭐라고요? 밭과 산에 세금 매겨주는 거예요. 세금. 뭐라고요? 밭과 산에 세금 매기는 게 전식과. 자, 시무 28자는 시작했다. 뭐를? 임무를. 그래서 임무를 28개, 8개를 좀 해라. 하는 게 시무 28조에. 시작하는 임무. 시행하는, 시행하는. 해야 할 임무가 28개다. 이런 뜻이에요. 조는 한 줄, 두 줄, 가지. 됐어요? 네. 패단, 폐해. 폐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폐해, 피해. 안 좋은 거죠? 네. 단점. 폐해와 단점, 패단. 됐어요? 네. 팔관에는 불교 행사예요. 불교에서 팔간회하고 전등회를 하는데 불교에서 하는 행사 팔간회. 이걸 맹독이 아니라 맹목이에요. 목적이에요, 이거 목적. 목적 알죠? 네. 뭐 이거는 맹인이야, 맹인. 아무것도 없어. 못 봐, 목적을.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야. 맹목적 알겠어요? 네. 상소문, 상은 임금이에요. 네. 임금에게 소 글을 올려주는 문장. 임금에게 뭐라고요? 소원을 올려주는, 소원을 올려주는 문장. 이거 해야 된다고. 됐어요? 네. 건의합니다. 이건 알잖아, 건의문은. 네. 선생님 건의합니다. 그치? 의견을 만든다는 거예요. 의견을 세울 건자, 세우는 거예요. 그런 문장. 여생은 생명인데, 생명인데 남을 엿자. 남은 생명. 여가 여유 알아요? 여유. 여분의 동. 남을 엿자. 네. 남은 생명이 여생이에요. 나는 남은 생명. 여생 한 10년 남았을라나? 너는 한 100년 남았고. 그지? 네. 수천은 뭐야, 수천. 101쪽 봐봐. 있을 수도 있는데 수천. 수천명?
수천 맞는데? 수천 그래 수, 있다고 수천 명 천 명, 네. 이천 명, 몇천 명, 수천 명 이해됐어요? 네. 수만 명이면 3만 명, 4만 명, 5만 명 이게 수만 명 됐어요? 요거는 뭐예요? 문인 아 문장을 공부하는 사람 문인 그럼 무술 공부하는 사람은? 무인? 오 그치 무인 오. 음서제는 에? 음은 그늘음이에요 음 양지 음지에서 그러니까 아 시험 봐갖고 양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음지로 야 여, 너 관직 너 높지 네 자녀 그냥 학업관리로 써줄게 이렇게 아빠의 그늘로 아빠 백으로 관리가 되는 게 음서제예요 아빠의 그늘로 아빠의 백으로 전식과는 반을 밭전자 뗄감 전식과 세금 걷는 거 자 관리의 관리 관리 관료라 그랬죠 관료 관료의 직책을 뭐라 그래요 관지 독점은 뭐라고요? 혼자 점령하고 점유한 거. 그러니까 독점으로 장사한다. 혼자 장사하는 거예요. 중첩은 뭐예요? 중복. 첩은 겹친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겹친다. 겹친. 만사. 만 가지 일이 형통된다. 통한다. 잘 된다. 만사 형통. 천도는 뭐예요? 옮긴다. 도는 뭐예요? 수도를. 천은 이사한다.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천도. 옮김. 수도를 천지했다. 예를 들어서 백제가 한성에 있었죠? 한성? 네. 한성 위례성에 있다가 웅진. 웅은 뭐예요? 웅. 웅. 공. 웅진이 공. 웅진이 공주에 공주로 갔다가 사부. 뭐라고? 사비인 부여로 보는 거예요. 사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사부, 부여, 지금의 부여. 사부, 이렇게 용되고. 요거는 뭐예요? 웅이니까 공, 공주야, 지금의. 서울에서 공주에서 사비로 갔다고. 이렇게 수도를 천도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어, 백제가 이렇게 옮겼다고. 여기까지.